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질서지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GB의 김승환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B 대표 변호사 김승환입니다. 네, 오늘 생생법률쇼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 변호사님만의 명쾌한 상담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네, 사실 생방송이 처음이라서 조금 떨리긴 하는데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만의 명쾌, 상쾌, 유익한 상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됐어요. 무용지물이 된 상속재산, 입사가 취소됐어요. 멧돼지에게 스킵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네 가지 사연이 접수됐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좀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보는 법률 인싸 시간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알려드릴 법안은 무엇일까요? 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진행됐었죠. 그렇죠. 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거론된 가운데 네, 양측이 거의 유일하게 공감대를 형성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바로 의료개혁이었죠. 그렇죠. 네, 오늘은 네. 그 중에서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우선 정부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의료행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에 대해서 고액 벌금, 구속 등 형의 집행이 늘어나게 된다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아무래도 의료사고를 경계해서 진료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네. 또는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네. 이에 이제 정부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이 책임보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요. 의료사고 발생 시에 의료인이 법적 부담을 경감시켜서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도모하고 또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정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그렇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의료 관련된 특례법도 그렇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사실상 실제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하거나 공제증서에 가입하면 좀 면책해주는 그런 형태의 네, 구조이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상당히 좀 경감해주는 법안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가 환자가 다치거나 네. 사망에 이르게 되면 사망은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 의료진에게 어떤 죄목이 좀 적용되고 어떤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처벌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형법 제268조 네.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가 그렇죠.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네.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이 업무상 네, 과실치사상에서 맞습니다. 연결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내용 좀 제정하려는 이유의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주요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네네. 일단 모든 의료인은 책임보험,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보험에 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의료과실로 인해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됩니다. 네. 만약 의료인이 책임보험을 넘어서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아예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책임보험이랑 종합보험은 그냥 상해까지만 포함되는 것이고 네. 중상해 또는 사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종합보험에 만약 가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 질환, 또 분만 등과 같이 필수 의료 행위를 하다가 환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망을 했다면 형을 감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은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됩니다. 다만 진료 기록이나 CCTV 위변조, 환자의 동의 없는 의료 행위, 의료 분쟁 조정 절차 거부, 다른 환자나 부위를 수술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요건이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조정 및 중재 절차도 거쳐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어떤 보험에도 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건들이 여러 개가 뭐 종합적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이런 구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의료계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특례법 제정을 좀 환영하는 의료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계속해서 계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정부가 주도하는 예. 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돼서 의료계에서는 한편으로는 의료 분야의 회복과 또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쪽도 있지만 또 예.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점, 또 보험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만 배불려 주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특례 적용의 범위랑 관련해서 중상해 및 사망 사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례 사고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는 법안 취지 자체가 아무래도 형사 처벌을 좀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거니까 이 취지에 맞게끔 중상해 및 사망 사고를 비롯한 모든 의료 사고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료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이 마냥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응급의료사고에 대한 형 감면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뭐 사실상 의사들의 어떤 부담을 덜기는 힘들지 않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못하면 죄가 될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될 역할인데 지금 이 법안대로 간다면 자칫하면 의료인들이 보험회사의 판단에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항상 주장을 좀 했었던 건 중상해나 사망 사고가 좀 발생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할수 있겠느냐. 결국은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어떤 진료 행위나 수술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계속 네, 비판적인 부분으로 맞습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포함을 좀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사법부의 판단 역할인데 이게 보험회사의 어떤 판단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조금 뭐 비판이 법조인이시니까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결국에는 받게 되겠죠. 이 부분이 만약에 뭔가 오류가 있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비판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의료계에서는 특례법 제정을 좀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좀 비판적인 근데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의료인들의 어떤 잘못된 과실 진료 혹은 아니면 수술 행위 이런 어떤 오진으로 인한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문제 제기를 하고 형사 처벌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일반 시민들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단체는 어떤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환자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이 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형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자동차 급발진 사고처럼 지금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도록 규정한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중상의 사망 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특례를 다 허용하게 된다면 의료사고 발생 시에 의료진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환자들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해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서 의료계에 유리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래서 국민과 환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정부가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환자단체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CCTV 때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 법안 만들 때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의료계하고 환자단체가 좀 모두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해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좀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법률인싸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제가 그 직업상 노트북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노트북이요, 예. 네네.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근데 그 노트북을 보내려는데, 그 노트북에, 제가 뭐, 일하고 있는 뭐, 관련된 그런 그 문서 같은 게 들어있는데, 예, 예. 거기에 제가 아마 금융 쪽인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고객들의 금융 관련된 프라이버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소중한 노트북인데 그거를 제가 두 번을 냈어요. 네. 네. 보내서 이제 이거를 기사분한테 물어봐도 그거를 뭐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게 뭐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겨우겨우 뭐 CCTV를 돌려봐서 그거를 블랙박스를 돌려서 찾았어요 노트북을.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갖고 가신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택시 기사님은 아니시고요. 네, 뭐라고요? 택시 기사님은 아니시고요. 택시 기사님은 아니에요. 네네. 거기 손님이 들고 갔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이제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뭐 어쨌든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네. 노트북을 열어보니까 노트북이 품앗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품앗이 돼 있냐? 네네. 라고 하니까 아, 제 저에게 이제 돌려주고 싶어서 어쨌든 갖고 왔는데 네. 근데 그것부터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사람 하는 말이 갖고 왔는데 제 정보를 알려면 노트북을 봐야 돼서 좀 건드렸더니 잘못해서 뭘 잘못 건드려서 품앗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쪽도 이제 보상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전 다시 가져가서 돌려줬으니 네.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이제 뭐 돈을 좀 달라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저는 이게 어쨌든 제 고객들의 정보가 다 날아가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네. 이게 사실 후회를 한 의도가 네네. 누가 봐도 사실
본인이 쓰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조심스럽긴 해서 네.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그러시군요. 옆에서 김승환 변호사님이 다 듣고 계셨는데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승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변호사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아, 네. 혹시 요거 반환을 얼마 정도 만에 받으셨어요? 일주일이요. 일주일요? 네. 이거 연락은 어떤 식으로 경로를 해서 연락이 되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택시 기사분한테 제가 네. 그리고 안에 뭐 택시 안에 블랙박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돌려달라. 왜냐하면 제 생각에도 분명히 제 손님이 택시 기사님이 아니라면 비싼 손님이 가져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랬더니 택시 기사님이 거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이제 뭐그 블랙박스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있어서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뭐그 전자결제 카카오 이런 아, 걸로 결제를 네네네. 하니까 정보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연락을 했거든요. 제가 직접 연락을 했어요. 아, 연락처를 알아서. 결제 내역을 통해서 연락을 하셨군요. 네. 포맷 관련해서는 단순히 실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이게 지금 손해를 입으신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어떤 손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크게 나누면 이제 통상 손해랑 특별 손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노트북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이제 이런 회사 관련된 자료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일반적으로 할수 있다면 이게 통상 손해일 거고 아니라면 사실은 특별 손해로 봐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회사의 금융정보, 예민한 정보가 있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요거는 좀 특별 손해로 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특별 손해가 되면은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입증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이게 특별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이게 민법 393조 2항인데 상대방이 이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라는 점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이제 전화를 하시거나 할때 상대가 거기 금융자료 있는 거 봤어요라는 말을 했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없었어요, 전혀. 그런 건 없고 그냥 단순히 실수로 포맷에 어떤 파일이 있다는 거를 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지금 좀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지금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 다음 문제도 조금 있는 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어느 정도 특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금융정보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요런 문제도 사실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좀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런 회사의 업무랑 관련해서 어떤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조금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만약에 노트북을 습득한 뒤뭐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정신적으로 좀 손해를 입었다 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금 청구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큰 금액은 아닐 것 같고 일부 이제 좀 소액 금액일 것 같고요. 회사의 어떤 금융 자료에 대한 그런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사실은 지금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를 떠나서 좀 생각을 해야 될게 지금 상담자분께서 사실 회사로부터 내부적으로 이게 잘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좀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그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상담자분의 과실로 인해서 자료들이 날아간 거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고객의 손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어가지고, 혹시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큰 틀에서는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방어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백업이나 이런 파일들을 뭐 클라우드나 이런 데 백업해 두신 거 있나요? 네, 그건 있어요, 사실. 아, 네, 그거는 네. 남아 있으시고. 아, 네네. 그러면 일단 그 자료들부터 먼저 복원을 하셔가지고, 일단 회사로부터 혹시 손해배상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듭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만약에라도,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 뭐, 손주회 같은 데서 개인정보들이 막 무단으로 이렇게 퍼져서, 네네네. 막 소송 걸리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제가 만약에라도 네. 제가 인수금을 뭐 1억으로 이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회사에. 네. 알았는데 만약에라도 그 인수금 가져간 상대방이 그거를 악용해서 뭐 연락을 하거나 해서 네. 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소송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회사 그렇게 쪽으로부터? 되면 회사로부터 당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지금 상담자분께서 하셔야 될 일은 최대한 이제 나는 어쨌든 포맷했다고 들어서 이제 그건 끝났다 생각했고 제가 이제 무단으로 퍼뜨린 거다. 그러니까 책임을 저쪽에 넘기는 식으로 사실 방어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예, 그래서 일단 포맷이 확실하게 된 거는 맞았나요? 받았을 때? 노트북을 네, 받으셨을 때? 노트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요. 네. 그러면 그래도 포맷을 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 사람이 그걸 퍼뜨린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또는 이제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회사나 고객 입장에서는 지금 상담자분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에 퍼뜨렸다면. 그러면은 그럼 제가 만약에 돈이 생기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방어를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게 어쨌든 나는 확실하게 포맷을 했다고 들었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무단으로 퍼트린 거다. 그리고 퍼트린다는 거는 이제 그 내용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파일의 내용을.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뭔가 중요한 자료라는 거를 사실 알았을 텐데 그거를 알고도 그렇게 퍼트렸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거의 고의에 가까운 행위라고 봐야 될 테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걸렸을 때 사실은 방어를 소송해서 열심히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제가 해야 될게 그냥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러면은 그쪽에서 일단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가를 주고 그냥 끝내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아, 유실물에 대한 대가도 상대방이 요구하고 있나요? 네,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 근데 유실물에 대한 대가 자체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나요? 얼마 정도 달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액수가 있었나요? 잘안 들려서 방금, 아,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요구가 있었나요? 액수는 1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어요. 100만 원 정도요? 네. 그 노트북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제 노트북이 조금 최신형이기도 하고, 네. 이게 좀 좋은 거라, 네. 노트북을 제가 살때 28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얼마 정도요? 280만 원. 280만 원 정도요? 네. 근데 그 유실물법에 따르면 사실 습득한 거에 최대 20%까지로 규정이 돼 있긴 해가지고, 이게 100만 원은 사실 좀 과하기는 한데, 근데 굳이 신랑이 하는 게더 피곤하다 싶으면 그냥 돈을 주고 끝내는 것도 방법이긴 하고요. 근데, 상대방한테 보상을 청구한다면 만약에 뭐 위자료는 어쨌든 포맷한 거에 대해서 위자료나 이런 금액을 사실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거의 금액이 쌤쌤이기는 하거든요. 100만 원 정도면. 그래서, 그걸로 근데 이제 어쨌든 실랑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위자료를 받으려면 사실은 또 소송을 하든지 뭔가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될 수도 있어서, 이제 그래도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 100만 원을 못 주겠다. 그냥 쌤쌤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대방한테 물론 말을 해보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뭐 해보고도 이제 계속 그냥 상대가 그냥 뭐 쉽게 얘기해도 좀안 주려고 그냥 무조건 돈을 내놔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 싸우는 게 피곤해서 그냥 주고 끝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건 이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긴 합니다. 아, 네. 네네. 저또 궁금한 거또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이번 또 저희가 예전에 또 겪었던 일인데, 네.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 택시에서. 핸드폰, 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핸드폰 주어서 택시 기사님한테 전화, 이제 핸드폰 전화했는데 택시 기사님 받았단 말이에요. 네. 받았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때 보상금을 요구를 했어요. 네. 그때 요구를 해서 제가 그때 핸드폰을 15만 원을 주고 네. 찾아왔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조금 많이 억울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 요구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아, 원래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유실물법이라고 있어요. 그게 아, 20% 줘야 되는 건가요? 네, 유실물법에 따른 최대 20%까지는 물론 최대기는 한데 그 범위 내에서는 주도록 돼 있기는 해서 다시 만약에 이걸 경찰서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경찰서 통해서 사실 그 보상금을 어느 정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가지고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뭐 아예 근거가 없다고 물론 그 핸드폰 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아예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네. 해결했습니다. 네, 상담자님. 네. 어떻게 그좀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을까요? 더 네, 궁금하신 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해결됐고요. 네네. 제가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상담 내용이 네. 약간 좀 이해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유튜브로 재방송 보실 수 있으시니까 다시 리바이벌 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상담 끝나고 나서 저랑 이제 변호사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얘기를 조금 더 나눌 거예요. 그 부분까지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이 상담 잘해주셔서 네네. 또 너무 좋았어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요 사안을 보면 네. 지금 택시에서 주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유실물로 갈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을 택시에서 갖고 내렸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아, 네. 만약에 그 그렇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일단 그 앞서 말했던 노트북 사례로 이제 예를 들면 사실 이제 포맷을 해버렸다라는 점에서 이제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어요. 사실은 뭐100%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360조 형법제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그래서 상담자분께 여쭤본 게 잃어버린 날이랑 찾은 날 사이에 사실 간격이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간격이 이제 좀 좁다 보니까 사실 그 정도면 완전히 내가 이걸 취득하려고 했다 그런 의사가 있다고까지는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담자님께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돌려줄 생각도 없고 자기가 그쵸. 쓰려고 포맷을 했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좀 논점이 될 만한 부분이기는 하죠. 사실은 이제 거기에 그래서 대해서는. 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이게 민사적으로 만약에 손해를 받아야 되면 통상손해랑 특별손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특별손해 쪽은 좀 입증이 좀 네. 어렵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유실물로 간다면 진짜로 내가 잃어버린 걸 찾아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그 사람한테는 유실물법에 의해서 20% 한도 내에서 꼭 20%를 줘야 되는 건꼭 아니잖아요. 그런 건 네, 아닙니다. 뭐 10%를 줄 수도 있고 네, 5%를 줄 맞습니다.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조금 집중했었던 부분은 이게 보상금으로 100만 원좀 너무 많다라고 좀 보여지는 네, 부분이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280만 원이면은 10%가 28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100만 원을 요구한다. 네. 심지어 포맷까지 되어 있는 자기가 이제 포맷을 한 네. 거니까요. 그래서 습득자가 포맷을 해서 100만 원을 요구한다. 네. 이 부분이 뭔가 좀더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게 느낌상은 또좀 있는데 네, 추정적인 그렇죠. 느낌이긴 네.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아까 상담자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100만 원이 저도 좀 많다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포맷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위자료 청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사실 1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돈을 그렇게 쌤쌤하면 거의 안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사실 이제 소송을 해야 되고 위자료를 어떤 그렇죠. 판단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힘들죠. 그래서
1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안 주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고 이랬을 때이 피곤함이나 이런 네. 비용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100만 원을 주고 끝내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상담자분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송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아까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회사 측에서 회사의 어떤 정보나 자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담자님의 분실로 인해서, 과실로 인한 분실로 인해서 정보가 사라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형사고소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백업이 되어 있는 네, 정말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회사 측이라고는 좀 분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네, 같고, 맞습니다.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상담자님 같은 케이스가 언제든지 우리한테 그렇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게 외장하드든 클라우드든 백업을 언제나 해두셔서,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상 문제를 떠나서 당장 내가 회사로부터 뭔가 이렇게 제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백업을 강조하는 제가 한번더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중요한 정보는 꼭 백업을 해서 두 개, 복사본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 변호사님께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셔서 재혼은커녕 흔한 연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는 지방 소도시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합쳐서 매입하신 거였죠. 아버지는 상가를 보증금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했고, 상가에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와 형제들은 상가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상가 건물 근처에 있던 대학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상권이 확 죽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들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저희 형제들 중 누구 하나 나서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고 모두들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상가를 팔려고 알아봤지만 몇년 사이 건물 시세가 뚝 떨어져서 보증금을 마련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게다가 상가를 매매하면서 대출받은 금액도 아직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임차인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친 후 저한테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상가를 상속받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상담자께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가 건물을 상속받으셨는데요. 임차인들이 상담자분에게만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게 좀 다소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 지금 다른 형제분들과 함께 상속을 받으셨으면 상속 지분이라는 것으로 나눠져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이 상담자분도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보증금이 예를 들어 뭐 1억 원인데 본인의 지분이 뭐 20%다라고 한다면 2천만 원만, 그런 식으로만 사실 지분만큼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소송 절차에서 본인의 상속 지분이 이 정도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방어를 잘 한다면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식으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좀 상황이 됐습니다. 네. 형제들이 끝까지 도움을 좀 주지 않아서 네. 상담자 혼자 임대차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게 된다면 추후에 형제들에게 반환율을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뭐 판결이 어떻게 잘못돼서 뭐 전액을 지급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나중에 이제 이 판결에 따라서 지급을 완료한 후에 이제 다른 형제들도 자신의 상속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상속분만큼 이제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게 됩니다. 네. 상가 매입 당시에 받았던 대출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대출금도 상담자님 혼자 갚아야 되는 걸까요? 대출금도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네. 어쨌든 대출금이란 것도 이제 사망자의 그 소극 재산이기 때문에 소극 재산도 똑같이 상속 지분별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 갚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본인의 상속 지분만큼 이제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들이 소송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해놓았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임대차 보증금 못 받으신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 많이 합니다. 네, 그렇죠. 이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네. 유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이게 상가 건물이니까 상가 건물이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네. 그다음 입주를 한 뒤에 입주를 하면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대항력이 생기고 네. 여기에 더해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대항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내가 똑같이 이제 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래서 근데 이 요건들을 살펴봤을 때 원래는 내가 그 가게를 비우고 점유를 풀어버리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효력이 사라집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고 점유를 풀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순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력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상담자분이 모든 채무를 그냥 변제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이 상속 부동산 분할할 때 유리하게 적용됩니까? 근데 이게 네. 지금 이미 상속이 완료된 상황으로 네네네. 보여서 이거를 이제 와서 갚았다 해서 어떤 상속 지분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네네.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질문은 아마도 이제 부동산을 분할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아마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청구를 네네. 하더라도 사실 네네. 상속 지분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거라 네네네. 가지고 거기에 영향은 힘들 것 같은데 네네. 뭐 만약에 이제 당사자들끼리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라고 네네. 했을 때는 이제 좀 주장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이 부동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았는데 네. 나한테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협의를 할 때 다른 네. 형제들하고 주장은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이거는 말 그대로 협의라서 협의가 네. 안 된다면 사실 어떤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례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 네. 내가 이 전체 금액에 대한 매입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줬다고 해서 이 건물의 소유주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소송을 이제 걸더라도 네. 어쨌든 구상권이라는 권리는 남아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건물에 대한 지분을 갖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라 가지고 그러니까 구상권을 네. 청구할 수는 있으나 네. 지분 자체,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고 네. 만약에 이 사안에서 좀 상당히 좀 좀 재미있는 상상 한번 해보면 만약에 모든 자녀들이 네.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속을 받았지만 네. 상속을 포기했을 때 그럼 임차인들은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되나? 사망 이제 피상속인은 이미 사망을 했는데. 네. 일단 지금 봤을 때 배우자분은 이미 사망을 하신 것으로 예, 예. 보이고요. 망인 기준으로. 네. 그럼 이제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가 모두 상속 포기를 한다면 예, 예. 그다음은 이제 아마 아버님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예. 아버님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예. 이제 그분들이 2순위 상속권자일 건데 아마 그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그다음은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의 형제 자매가 이제 선순위 상속권자가 되고요. 네. 형제 자매분들을 마저도 상속 포기를 했다 하면 네. 그다음 순위는 이제 사촌이네 방계 혈족입니다. 아버님 네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분들까지 모두가 만약에 상속 포기를 했다라고 네. 한
한다면 사실 임차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남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처분 절차를 하는 상속 재산 관리인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서 이제 그 관리인이 선정이 되면 그 관리인을 통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후순위장까지도 전부 네. 다 이제 포기를 한다고 하면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말씀까지 해주셨고. 만약에 임대차 기간 종료된 후에 상가 소유자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인의 지위가 좀 자동으로 승계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이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네. 대항력이라는 걸 취득을 했다면 예, 예. 이제 당연히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들은 네.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인의 계약을 당연히 승계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부모님한테 이게 좀 유산 상속받기 전에 네. 지금 같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사망을 한 뒤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신청할 네. 수 있습니다. 이건 네. 사망 신고할 때 바로 그 동사무소에서 같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 망인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보는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결과가 다 나오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게 상속재산을 뭐 돈을 빼거나 아니면 재산을 처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 재산을 처분해 버리게 된다면 예. 민법 제 1026조 제 1호에 따라서 네. 이게 단순 승인으로 의제돼 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럼 한번 단순 승인으로 의제가 돼 버리면 그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같은 그 다음 절차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돼 버리더라도 돌이킬 수 없이 무조건 그걸 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일단 상속 재산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서 재산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네. 그 확인하는 동안에는 상속 재산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상속 재산 원스톱 서비스 상당히 좀 유용한 제도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상담자분께서는 이 부분 좀 잘 이해하셔서 해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저는 30대 취준생입니다. 최근 서류를 넣었던 회사들의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최종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그중 가장 가고 싶었던 기업에서 가장 먼저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때문에 이후에 다른 회사들에서 온 최종 합격 통보는 그냥 무시했는데요. 그런데 출근 전날 가려던 기업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보다 먼저 합격한 사람만 입사를 하게 됐다며 최종 합격을 번복한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항의를 했는데 별다른 사과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 때문에 최근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너무나 큽니다. 해당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사안이 종종 있어요.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죠. 네. 네. 뭐 분명히 상담자께서는 입사를 정말 고대고대 기대하셨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최종 합격을 번복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 채용 내정 통지라고 하죠. 예, 최종 예. 합격. 네. 채용 내정 통지도 그 예. 의사 표시가 최종적인 채용 내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예, 예.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네. 라고 한다면 우리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뭐 일종의 해고로 보고 그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그런 대법원 판결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채용 내정의 통지가 네.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고 또 합격 번복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뭐 부당 해고에 대해서 해고 무효 및 또 그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채용 내정 통지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됐다고 봐야겠죠? 예, 지금 사연자께서 보내주신 네네. 말씀에 따르면 네. 채용 내정 통지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채용이 취소돼서 다른 회사에 갈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네, 간접적으로 그렇죠. 상당히 좀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다른 회사에서도 또 최종 합격 통지가 왔다고 이제 예, 말씀을 예. 해주셔서 네. 그럼 이제 이것도 정말 그 채용 내정 통지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네. 또 그걸 이제 내가 이것 때문에 거절했다라는 예. 점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예, 예. 이제 그
다른 회사에 갔을 때의 어떤 예. 기대이익, 거기에 예예.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사실 민사상 이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이게 사실 기대이익 방금 그렇죠. 얘기해 네. 주셨는데 기대이익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정신적 손해배상 얼마 정도 인정될까요? 제가 사례를 찾아봤을 때 사실 그렇게 많이는 네. 인정은 안 됐고요. 네.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100만 원, 선이었던 네. 걸로. 네. 상담자님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상담자님 좀 계약 형태가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좀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에 있어서 뭐 임금이 만약에 좀 다르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혹시나 취업의 난이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면 예예.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영향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입사를 거절한 회사의 태도가 너무나 좀 당당한 것 같습니다. 전화 뚝 끊어버리고요. 그러게요. 네, 회사가 임의로 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 존재하나요? 사실은 취소할 네. 수 있다는 규정도 없고 없다는 네. 규정도 네. 없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네. 판례에서도 네. 좀 네. 비슷한 유형인 이던 해고 이런 법리를 이제 끌어다 와서 그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기업에서 채용한 합격자가 갑자기 네.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요즘 그렇죠. 많거든요. 네. 갑자기 입사 전날 입사를 포기를 한다면 회사 측에서 이에 대한 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 만약에 이제 그 입사 포기로 인해서 정말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하다면 예. 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예. 근데 이건 좀 이론적인 거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직 그 합격자가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손해라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회사 이제 아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뭐 저희 사무실도 좀 그렇긴 한데 네. 한 시간 전에 안 온다고 한다든지 아, 그런 분들 계시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러면 다음 순위자에게 연락을 하는 대안이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대안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손해가 인정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네. 합니다. 근로자의 지위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근로기준법의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예, 예. 네. 기업이 지원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합격을 알리는 행위도 일종의 계약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채용 내정 통지라고 예, 예. 이제 볼 수 있을 만큼 예, 예. 구체적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있다. 네. 라고 한다면 이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어떤 뭐 그래도 전화나 문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는 게 좀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그게 가장 정확한 형태이기는 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뭐 문자도 사실 뭐 정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네. 어떻게 나와라라든지 네. 그런 게 정말 이거는 채용이 내정됐다고 볼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라면 네. 사실 충분히 이건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해임을 하거나 아니면 네. 해고 통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해고 통보도 문자나 전화로 해도 되는 건가요?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고 사유를 그래요? 반드시 명시해서 네. 아, 해고 통지는 전화나 문자로 하면 안 돼요? 근로기준법 상에는 서면으로 네. 해고 사유를 명시해서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 네. 불러서 직접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말로 하더라도 사실 네네. 서면으로도 나가야 되는 게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안 삼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네. 문제를 근로자 측에서 안 삼다 보니 그냥 그렇게 해고가 정리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기는 하죠. 그렇다면은 서면으로 통보를 안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그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말씀 주셨던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증거들을 수집하셔가지고 네. 내가 정말로 억울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한다면 한번 소송으로 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많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승환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따라서 상담자님께서 어려운 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보험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호를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승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